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휴가 잘 보내셨나요? 휴가라뇨. 그냥 잠시 뭔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이죠. 네, 아, 그래도 하루더라도 또 이제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잘 정비를 하셨으니까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성장주들이 작년에는 정말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막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요. 이제 다시 우리가 올해 목표는 원금 완전히 회복까지는 뭐 어려울 수 있어도 원금 회복을 살짝 계획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아무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연초에 강할지 몰랐거든요. 연말이면 산타랠리 기대했지만, 산타는 잠깐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거든요. 네. 플러스는 났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못했는데요. 연초 들어서 아주 강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중반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나스닥이 엿새째나 상승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어떤 발표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딱그 정도는 낮지만 여하튼 많이 내려온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저는 기대 정책 금리란 걸딱 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약간 오늘 어렵지만 그 그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 그림 중에 빨간 그래프가 제일 가장 최근에 건데요. 쭉 내려왔죠.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고요.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네. 그만큼 내년 1년 정도 후, 그리고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 연준의 정책 금리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연준에서 발표한 점도표는 5.2, 5.4, 5뭐 이렇게 가지만 그렇게까지는 안갈것 같다는 사람들의 어떤 결과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들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말고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금리인데요. 금리가 완만하게나마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히 팩트가 되겠고요. 역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거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네. 보면 답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수정한 거 기억하세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보라고 했던 거요?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 아, 미국 달러. 네. 달러가 작년에 내내 초강세였잖아요. 근데 그림 보시다 한번 보여드리면 10월 말, 11월 초 고비로 인해서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8, 9% 정도가 고점 대비 빠졌거든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원화도 강해지고 엔화도 강해지고 유로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워낙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달러의 강세 때문에 이번 분기까지도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떤 수익의 악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역시 달러가 좀 약해지는 거, 우리를 보면 한때 보시면 1430원, 40원 막 갔었잖아요. 이게 맞아요. 1500원 중반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달러가 약해지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요번에 의외로 강한 그런 배경은 일단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한해 우리 시장을 정말 침체에 빠지게 했던 건 바로 강달러 현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기조 등등이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지금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도 온화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시장이 좀 살아나니까요. 그동안 위축이 돼 있었던 투자 심리도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밈 스톡들이 요즘에 또 굉장히 핫한 분위기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배드베스앤비욘드가 상당히 또 하루 만에 엄청난 상승률을 나타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 측에서는 자기네가 앞으로 연속 살아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일주일 동안 막 100%, 200%까지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시장이 과열돼 있죠.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또 후끈 달아올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후끈후끈 날아오는 것과, 물론 근거가 없이 올라오면 좋지만, 근거가 없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밈스탁이라 그래갖고 어떤 그 공매도를 다시 커버하는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워낙 떨어진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등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긍정적이진 않아요. 물론 이런 것도 올라가고 좋죠. 좋지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를 좀 나쁘게 과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ed Bath & Beyond, GameStop, AMC 최근에 보면 진짜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한 카바나 이런 것까지 막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들에 너무 또 치우치면 또 3배짜리 막 이렇게 하신 분은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잘 모르는 분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좀 나쁘게 보면 이것도 그 꼬드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급하죠.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싶고 또 한번 15배, 10배짜리 하고 싶고 이렇지만 맞아요. 지금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막 흥분될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뭐라 할까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급할수록 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다시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다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쪽은 밈스톡으로 좀 과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들뜨기보다는 오히려 한 발 한 발 좀 더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네. 한번 확인드리지만 주식 투자라고 하잖아요, 투자. 투자는 investment라 그러는데요. 투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갬블같이 또 도박같이 투기같이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투기가 아니고 갬블, 도박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면 낭패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도 이제 책을 쓰고 미국 주식 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맞지만 너무 짧은 시기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짧게 보면 승률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결코 높지 않아요.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표로 준비해봤는데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미국 주식을 한다면 한 달 동안 해서 주식을 투자로 벌 확률은 62% 대 38%. 그래도 미국은 한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그래도 6대 4 정도로 한 달 투자했을 때 기간으로 보면 이때 S&P 500이거든요. 기준으로 보면 30에서 네. 40%는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길게 보면 1년, 5년, 10년, 15년을 보면 특히 10년 이상 되면 90%, 5년만 되더라도 89% 대 11%, 5년만 되더라도 거의 버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게 단기간에 승부를 하는 접근은 제가 봤을 때 좀 뭐랄까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이 그림도 사실 저희 시간에 정말 많이 봤던 그림이잖아요. 투자와 투기, 우리는 이걸 진짜 이거 한 끗 차이거든요. 이거를 이 중요한 이 선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잃는 거, 얻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단기로 보든 장기로 보든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 주식은 항상 단타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고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늘 여러 번 언급해도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배당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또 막 좋아지면 말이죠. 네. 배당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적자 나더라도 미미건 뭐건 이렇게 해서 확 올라가길 원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한순간에 훅 가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진지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항상 좋을 때는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울 때는 또 좋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지금도 많이 또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 역시 진짜 친구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1930년대 이후만 보면 아주 그림에서 제일 오른쪽 그림 하나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투자에 따른 수익의 60%는 물론 캐피탈 게인이죠. 주가가 올라갔지만 40% 이상은 배당이에요. 배당. 그래서 배당은 여러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배당 투자 시에 여러 가지 관점 포인트가 있는데 고배당, 배당 순위 높은 것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수정인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배당 귀족주까지 많이 아시잖아요. S&P 500 기업 중에서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는 맞아요. 65개 종목까지는 다들 들어보시고 아셨을 텐데요.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을 확대해서 종목군을 넓혀드리는 그런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25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준 배당 귀족주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65개 정도 종목되니까 너무 종목이 편협할 수 있잖아요. 아, 네. 너무 다 쉽게 얘기해서 보링 스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겨운 주식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물론 최근 1년 보면 이것도 상당히 파워풀했죠. 수익이 괜찮았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덜 빠졌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두 가지의 어떤 기준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족주란 건 귀족주 맞는데 앞서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얘기하는 거가 S&P 500 중에서 배당 귀족주를 뽑는 건데 오늘은 네. S&P 400 그리고 S&P 600 있잖아요. 네, 400과 그리고 1500. 네, 1500인데 왜 네. 1500개는 S&P에 구성된 전체적인 거를 1500개를 보는 건데요. 500개가 대형주고요. 400개, S&P 400이 중형주입니다. 그래서 500등부터 900등까지고요. 소형주는 900등부터 1500등, 600개거든요. 그래서 합이 1500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기적주, 여러분 제일 알려진 거는 25년 연속 배당 올려준 거 되겠고요.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거. S&P 400, 중형주 중에서요. 이번에 25년이 아니라 15년 이상 배당을 늘려준 중형주가 있습니다. 네. 중형주. 그거는 종목수가 45개 정도 됩니다. 배당 받아야 되겠고요. 그거는 네. 심벌이 ETF가 있는데요. REGL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 네. 리걸 이런 말에 갖고 좀 귀족적인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네. 그게 이제 중형주 400개 중에서 뽑은 거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500개, 400개, 600개 더 합한 거가 1500개거든요. 처음 500개까지 늘렸는데 이번에 25년이 아니라 또 20년 이상 늘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 기족주 다 포함되는데요. 20년 이상 배당을 늘린 S&P 1500 주식을 합치면 119개가 됩니다. 그래서 종목수가 더 늘어나요. 종목수가 네. 더 늘어나면 이런 ETF를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종목 선택하는데 좀 차이가 구성 종목이 좀 화려해지겠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어느 게 더 많이 좋아졌냐 하면은요. 대형주가 네. 그림도 구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당기적주 500, S&P 500에서 한 것은 -3%였고요. 중형주에서 네. 뽑은 배당기적주는 2.1% 올랐고요. 1500개를 뽑은 건 0.38%예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이게 중형주에서 뽑은 게 이게 얘기였는데 큰 차이는 없겠고요. 조금 더 시장을 좀 편안하게 조금 더 그 포트폴리오 분산하려고 그러면 소위 1500개에서 뽑은 119개 네. 주식 중에서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누가 이겼는지는 1년, 5년, 10년 단위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1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형주군이 이겼는데 최근 네. 5년을 보면 역시 S&P 500 초대형주군에서 더 이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1년과 5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무래도 작년 한 해가 워낙에 성장주들에게 안 좋은 시기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귀족주들 많이들 또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좀 우리가 이 종목의 선택의 폭을 한번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간에 워낙에 자주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들 있지 않을까 한번 발굴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종목군을 다 합하면 13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과거 최근 한 5년 동안에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배당 성장률이 어땠는지를 한번 대충 예상해서 한번 저희가 분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찾아보면 전체 130여 개 주식 중에서요. 5년 전 기준으로 5년 전으로 봤을 때는 배당 성장률이 한 2% 이상이었던 것 중에서요. 배당 성장률도 꾸준히 올랐던, 배당성 꾸준히 올랐던 15개를 뽑은 거를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 15개는 과거에서도 과거 5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 성장률을 높았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급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월급을 계속 올려준 기업들. 그 중에서도 최고로 많이 올려준 15개 기업이 뭐다? 오늘 표를 보여드릴 딱 이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 티로 프라이스라는 기업도 있고 에브비라는 것도 있고 윌리엄 소노스라는 소노마라는 기업도 있겠고요.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기업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맥도날드도 있네요. 있고 맥코믹도 있는데 아마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기업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요즘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뭐 영원히 엄청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 맥도날드만 표를 한번 보시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요. 최근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평균 8.5% 동안 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배당을 올려준 거예요. 오. 8.5%씩 월급을 올려줬다는 건데 매년. 와 이거 대단한 건데요. 8.5% 네. 올려준 기업이 바로 맥도날드란 거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이 회사를 5년 전에는 어땠느냐는 거죠. 5년 전에는 지금 5년 전에 그때 주식을 샀으면 지금 현재 3.49%를 받고 있는 겁니다. 5년 전 가격으로 보면. 네. 5년 전에 2.32%밖에 안 됐는데 배당을 계속 올려줬잖아요. 그렇죠. 5년 전 원금 대비하면 3.5%를 받고 3.5% 이자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요즘 올라가고. 은행에서도 그렇게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자는 대출 이자는 올랐지만 내가 받는 거 예금에 대한 이자는 네. 별로 안 올랐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주가도 제일 오른쪽은 최근에 주가 얼마만큼 올라갔냐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전체적 배당 받고 주가 올라갔고 70%나 맥도날드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내년부터 배당을 깎거나 그럴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맥도날드가. 네.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맥도날드는 매장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수주 앵커가 맥도날드 좋아하는 거 마찬가지로 주가는 네.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개를 뽑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5개를 보니까요. 제가 관심 있었던 맥도날드가 8.52% 연간으로 5년 동안 올려줬는데 지금 다른 기업들 뭐 FB 이런 건 15%가 넘거든요. 이런 걸 보니까 빨리 네, 이 15개 종목 중에서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이 FB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주식 중에서 나름 또 제가 이런 건 조금 한번 봐도 될 만한 것 같다 네. 해서 또 한 5개 정도를 이제 네피셜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에브비입니다. 에브비요. 에브비는 작년 내내 주가가 괜찮았는데요. 최고의 어떤 헬스케어 주식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에브비 말씀드렸고요. 넥스트라 에너지는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는 어찌됐건 안정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넥스트라 에너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수정 앵커도 원탑으로 픽한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주가가 다이내믹하게 올라가는 주식 분명히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맥도날드를 한 달에 한 번 먹던 사람이 30개씩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불황에서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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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히 맥카페에서 커피 같은 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지금이야. 네. 퀄리티도 좋다고 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맥도날드 먹으면 저도 그 커피 같은 거 사 마시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APD는 아마 잘 모르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프로덕트 앤드 케미칼인데요. 네. 산업용 화학 이런 거 가스나 이런 기계 이런 쪽 하는 회사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확히는 여러 가지 하지만 산업용 가스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D요. 에어 프로덕트 앤드 케미칼 이쪽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페스널이라는 회사거든요. 페스널. 페스널은 어떤 기업이냐면 다양한 산업용 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유통시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당연히 되고요. 전 세계에서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경기가 계속 위축되면 좋지 않겠지만 이제 보시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리오프닝하면서 지금 유럽이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산업용 자재, 산업용 소재 이런 것들이 관심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마감된 영국 주식시장이 좀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도 결국은 영국의 어떤 소재나 그런 산업용의 이런 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건데 그 수요한 증거가 가장 큰 거가 역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이 좋아지면서 전체적 글로벌 리세션의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산업용 소재, 산업용 자재의 유통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널을 요즘 얘기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그러던 차에 이렇게 배당도 이렇게 올려주는 거 봐서 그래서 패스널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 주식이거든요. 네. 저도 요즘 좀 시간이 될 때마다 패스널 찾아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패스널은 주가가
계단수로 많이 내려왔고요. 최근 1년 반 동안이요. 그렇네요. 그리고 최근 작년 6월에서 9월에서 약간 저점이 올라가는 정도인데 페스널은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관심주 중에 하나를 페스널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페스널. 또 우리 박사님께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또 긴장하고 약간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또 언제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보니까 페스널 정말 처음 들어보고 저는 굉장히 낯선 종목이긴 했는데 일단 심벌이 굉장히 또 외우기 쉽네요. 패스트. 주가도 좀 빨리빨리 올해는 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당 귀족주들 중에서도 우리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좀 흔한 종목이 아니라 좀 새롭게 우리가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저는 맥도날드가 탑픽이었는데 과연 여러분의 탑픽은 어떤 건지 댓글에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하고 있는 수익률 대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주 하고 있는 수익률 대결이죠. 지난주에 제가 델타 항공을 제시를 했고 우리 박사님은 스타벅스였나요? 아유, 할 말이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르는 것도 뭐 직골이니까요. 네. 스타벅스가 0.7% 주간 기준으로 상승했고요. 델타항공이 4.5% 올랐습니다. 저의 압승으로 토끼해도 제가 압승으로 출발하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한번 날카로운 종목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연 저를 꺾을 수 있을지. 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십시오. 저는 이제 약간 성장주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거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1월 들어서 굉장히 또 많이 올랐단 말이죠. 10% 가까이. 어떤 종목일 것 같아요? 성장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메타 플랫폼즈 해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요? 네.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네. 지금 월가에서 메타 플랫폼즈를 어찌되었건 올해 탑으로 제시하는 증권사가 꽤 있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리가 올라가는 거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거 맞는데요. 작년 대비 많이 비싼데 한번 그래도 저는 약간의 부정적으로 보지만 수정 앵커가 네. 정했으면 이번에도 또 이길 것 같습니다. 걱정이 없고. 그런가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저 비슷한 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장은 좋죠. 성장은 좋지만 저는 올 한 해 올 한 해 내년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관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보잉입니다. 보잉. 네, 보잉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6월에 저점을 찍었고요. 10월에도 한번 저점한 이후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120달러 같은 것이 21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주위 사람들을 보지만 저 자신을 보거든요. 네. 저는 올해 해외여행을 많이 갈 것 같아요. 오. 개인적으로 보면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하튼 전체적 항공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비행기는 타든 안 타든 결국 연식이 지나면 비행기를 새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네. 좀 보잉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갖고 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2019년에 그런 그 가격까지는 올해 못 갈 겁니다. 많은 장기적으로 보면 보잉 뭐 갖고 갈 만한 주식이다. 그 보유하고 계신 분은 네. 조금 올랐다고 팔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메타와 보잉의 싸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살짝 개인의 호불호도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다음 주 수익률 어떻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면 설 연휴 아닌가요?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좀 늦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희가 또 그동안에 어떤 콘텐츠들 준비할지 생각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설 연휴 지나고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인사할까요, 박사님?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